그러면은 강화부터 해야겠지. 무감이랑 건무 강화가 좀 급할 것 같은데. 불 엘리트. 무감각만 강화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아, 무감각이 아니라 건무만. 강력한데. 역시 가지. 대학살. 의심? 뭐야 이게? 1초간 의심했구만. 순간 의심했지만 다시 믿었습니다. 인스턴트 의심. 가지 타락이다. 신성 배신. 신성이 필요할까? 배신 넣자. 아, 몸박도 괜찮았겠다. 재활용, 건무, 강화가 다 급하네. 건무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드림캐쳐. 챔호. 파워카드 좀 파밍하고 깨울까? 다음 턴에 깨워도 되겠다. 어둠의 보험대. 에너자이저 쓰고 재물이 나왔다고? 똥분기 정밀. 아니 어떻게 불분기란 정밀이 같이 나오지? 끼리끼리 노는 건가? 아니 대단원 거기서 대단원이? 카드 딱히 더 넣을 거 있나? 신성 두 번째 나왔네. 빠져있어. 병법성 필요 없지. 병법서가 일하는 턴이 있을 수가 없어. 똥분기. 진짜 세다. 의족.
헬그월드. 가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덱이 완성된다는 게 신기한 거야. 촉촉. 괜히 가지 만겜이 아니네. 가지가 이렇게 사기니까 언럭키 가진 헬로월드도 좋은 거 아닐까? 너무 언럭키한가? 난이 덱이 이렇게 쓸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뭐 대충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세지? 불격 또 왔어. 아니야, 불격은 똥이야. 내가 불격의 실체를 봐버렸어. 게임 다 끝나고 나온 몸박이 불격보다 좋은 걸. 철닭. 최신 유행하는 모드입니다. 모양만 닭이에요. 잼성. 변성 쓸까? 잼성. 잼성이 낫겠지? 잔사 돌림 가자. 왕관 집으면 노잼이니까 커피 캐쳐 만족. 엘리트 잡자.
이걸 타격광선 두 개를 뽑는. 능숙한 찌르기가 언제 한번 잡혀야 저걸 내가 아이고 큐를 뺐어. 지울 게 없는데. 강몸 사서 캘리퍼스 볼까? 재활용 쓸 때도 편할 것 같고. 담배. 어둠의 봉, 아깝네. 돌연변이 인자. 재활용 다 강화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무감각 강화하고 클리퍼스 보면서 가면 될것 같다. 재활용 감시병. 아이언클레드가 이상한 물체로 보인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첨탑 중독 증세입니다. 와, 정밀. 사기다. 기싸회생. 가지회생 조심. 드림캐쳐 100에 커피. 정말 최고야. 첫 턴에 다못 뽑는 게좀 아쉬운데. 드로 카드가 좀 필요하겠네요. 나 근데 이 덱이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 해보니까 엄청 세네. 오늘 가지가 얼마나 싹인지. 제대로 알게 된것 같네요. 병폭 어디다 써? 병폭 무관? 뭐야, 절 힘줘요.
병폭탈하다 갑다. 아니 타락 안돼. 아 이걸 선입력이. 헬로월드. 카즈가 균이 오벨 카드가 아니구만. 소돌 넣고 재활용하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이거 안다. 타락이나 찾아보자. 이건 뭐 질 수가 없네. 카드를 강화합니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강화합니다. 재활용이 진짜 가지랑 가지 쓰기 좋네요. 강몸 강화가? 뭐 강화할 것도 없다 근데. 때릴 걸 그랬나? 한 대 때릴 걸. 그를 때리는 게 맞았겠군요. 치킨은 뭐 이스터에그 같은 거 없나? 경로 하위무 경로. 아 잘못 썼다. 이거 두 줄 되는 거는 모르겠지? 왜 뭐야 문박수야. 독다 연타. 상장마당 나오면 이런 스킨 모드 같은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빠따레 날림.
십덕 모드는 많이 나오던데. 그냥 아예 스킨을 새로 만들던데. 아, 스킨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캐릭을 새로 만들지. 스킨을 안 만들더라고요. 십덕 모드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십덕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도 없다. 게이머랑 쉽덕이랑 겹치는 게 많죠. 아, 네, 재활용. 재활용은 태우지 말지. 상점 왔는데 할게 없네. 유물이나 괜찮은 거 나오면 그거나 쓰자. 켈리 단추. 알약 하나 쌀까? 알약 있으면 형상 같은 거 쓰기 훨씬 편할 텐데. 아니, 이걸 폭풍에 편향을 준다고? 이건 그냥 모드입니다. 드롭킥, 다리 걷기 다 나왔네. 태산. 절희만 나오나? 무적. 강화할 것도 없다. 전천 무적 이런 거나 강화가. 켈리 나오면서 너무 안정적이 돼버렸어. 맛은 굉장히 안정적이야. 붙을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양심 없이 사귈 줄은 몰랐는데. 진짜. 와, 룬 같은 면치. 노 페널티 코스튬이다. 룬빛 같은 면치. 절대적인 이 맞나 보다. 국밥. 이걸 완타를. 다양성이 있어야 다른 카드 나옵니다. 드리점이라는 관련이 아예 없어요. 몸박이다. 프리즘은 그냥 귀여워서 넣어놨습니다. 우리 프리즘 귀엽죠? 위장크림 지금 괜찮겠네. 홀로그램은 강화 안 하려고 했는데. 마법보디. 아니, 마법보디 써도 제가 뭐할거 없는데. 근데 내가 꽃으로 뭐 하려고. 아니, 풀핀들. 강강모. 큰 카카만 때리자. 사실 저 작은 놈들이 큰놈 깨운 거니까 나쁜 놈은 작은 놈인데. 큰 놈이 부추겼나? 부활 요청했나?
왜 디펙트는 힘 깎는 카드가 없을까? 다른 캐릭터를 힘 깎는 카드로 손쉽게 방어한다. 아이고, 이거 홀로그램 지금 빠지면 안 되는데, 못 봐. 아, 이거 위험한데. 해방하려다가 고래 보겠는데. 와, 방어력 다 깎였어. 방어력 다 깎이고 나니까 이제 문방 나오네.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똥풍기가 살렸다. 아니, 달팽이가 왜 여기서 나와? 버프 칸 저거 두칸된거 뭐든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핑핑이 너무 싫다. 핑바. 트하. 캘리퍼스, 나 숨어줄 뻔했어. 진화는 필요 없지. 치약도 필요 없고. 진화 안 왔을까? 진화 근데 뭐. 필요 없지. 진화. 테이라, 진화시켜줘. 밀집 깎였어. 프리즘의 장점. 창방이 밀집 깎음. 방패가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쓸데없이 밀집을 깎아서 이득을 볼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딴 게임이라고가 승리했습니다. 무적. 나와도 펜타그래프야. 아니, 이걸?
유성 타격을? 진짜 튼튼하네. 설치 유성 타격. 저거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심장 허덕지는. 아, 지났었다. 치킨 스킨 괜찮은데, 좀 괜찮은 스킨 좀더 나왔으면 좋겠다. 엔딩도 치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영웅십 완넘. 이거 아게 맞긴 맞았어 이거.